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원달러 환율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점 부근일 가능성이 높아 향후 달러 약세가 시작될 경우 주목해야 하는 종목들을 미리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원달러 환율 동향을 살펴보면 12일에 장중 1291원 50전을 기록한 이후 어제까지 1270원을 기준으로 위아래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환율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기서 더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든지 또는 점진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약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달러 강세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알면 강세 요인이 소멸되었을 때 약세로 전환한다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을 것인데 달러 강세 요인은 큰 틀에서 보면 첫 번째는 각국 중앙은행들 간의 긴축에 대한 대응이 달랐기 때문인데 공격적 긴축을 실시하는 미국 연준과는 달리 유럽 중앙은행은 빨라야 7월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예정이고 일본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 미국과의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달러 강세를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이 크게 낮아져 상대적으로 미국 경기 회복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기 부양과 관련한 위안화 약세도 달러 강세에 도움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달러 강세 요인들 중에 변화가 감지되는 것들이 있는데 달러 강세 요인인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향후 다가오는 6월, 7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으로 각각 50bp 인상할 것이라는 확률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강세가 더 이상 강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로 중앙은행이 7월에 금리 인상을 실시할 예정이고 각국 중앙은행들도 연준의 행보에 발맞추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급격한 달러 유출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달러는 약세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이번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 공동성명서에서 미국 정부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통화 스와프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율 상승을 반영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준 것도 달러 약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달러 약세 전환이 가시화되거나 1300원이 환율 고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이 2009년 이후 최저점인 30%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향후에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와 같은 급격한 달러 강세 요인만 없다면 원달러 수준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고 과거 달러 약세 시 외국인 순매수가 강했던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약세 시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했던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마침 하나금융투자에서 관련한 종목들을 소개했는데 저는 그 종목에서 세 종목을 선별했고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생산 업체인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2009년 이후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을 때 외국인이 월간 순매수 확률 62.5%를 기록해 달러 약세 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1% 증가한 5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올해 분기별 실적 중에서 가장 최저점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분기별 이익 성장이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PER 10배 수준으로서 역사적 밴드 하단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꾸준한 이익 성장에도 주가는 저평가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했고 기관 수급도 양호해 향후 외국인 수급만 유입된다면 추세적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기아입니다. 기아는 달러 인덱스 하락 시 외국인 월간 순매수 확률 61.8%를 기록했으며 현재 주가도 중기 상승 추세 전환 이후 횡보 상태에 있습니다.
기아는 1분기 실적으로 1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컨센서스를 27%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PER 6배 수준으로 연초 대비 하락한 상태인데요. 실적 추정치의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하락세가 유효되고 있습니다. 수급은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5,600억 원 순매수했는데 지속적인 매수세 유입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는 달러 인덱스 하락 시 외국인 순매수 확률 60.5%를 기록했으며 현재 주가는 5개월째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 중에 있습니다. 녹십자는 1분기 실적으로 41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40% 증가하고 컨센서스를 초과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하반기 실적 전망은 코로나19 관련 매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체 품목 비중 확대로 수익성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PER 28배 수준으로 최근 2개년 평균 미만에서 거래 중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은 기간 수급은 양호하게 진행 중인데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한다면 추세적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하락 시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솔브레인, 기아, 녹십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